포항장이 에서턴 선당 후곰. 여태까지 아파트 분석을 해오고 있지만 이토록 저를 홀리게 만드는 단지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분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항자이 에서턴, 우리는 학잠자이라고 불러왔었고요. 포항 실수요자분들은 정말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신 단지입니다. 2021년에 모집 공고를 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 단지를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너무 감정 팍팍 실리는데. 아. 포항자이 에서턴 포항시 북구 학잠동 93-4번지 1원에 1433세대 공급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2022년 1월 10일, 1순위는 1월 11일, 2순위는 1월 12일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9일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북구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대단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생각이 드시겠죠? 84와 101, 125 펜트하우스 공급을 하고요. 테라스 세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이제 5억 정도 하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6년 5월이고요. GS건설 자이에서 만듭니다. 포항자이에서 턴 학잠자이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시 북구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학잠동은 지곡동, 효자동, 대이동이 가깝습니다. 남구의 인프라를 북구 최남단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이에서 턴의 장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포항 도심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의 신규 분양이기 때문에 포항 실거주자분들의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관심이 쏠릴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로요. 포항자이 에서턴 홈페이지에서 단지 안내 항공 VR 누르시면은 상공에서의 조망을 미리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괜히 자이가 자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런 디테일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100m 상공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대림힐 보이고요. 앞쪽으로 레미안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보성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100m 정도면은 이제 일반적인 20층 정도의 높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포항시를 가로지르는 7번 국도와 이마트 포항 IC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곡동이나 대이동의 인프라, 현재 포항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포항자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죽도시장 가까이에 있고요. 더 위쪽으로는 영일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반경 바깥에 위치하니까 영일만 정도 볼 수 있다. 포스코가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양학초등학교입니다. 도보로 550m 정도로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10분 이상 소요되겠죠. 걷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거리다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통학길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사거리입니다. 도로폭이 제법 되죠. 아이들이 길 건널 때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장이 에서턴 준공 예정월이 2026년 5월이라서 상당히 길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시의 4년 이내 300세대 넘는 신축을 한번 찾아보았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외곽지 제외하고 도심지 안에서 신축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 그리고 2026년이 되어서도 신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한번 세어볼까요? 장성 푸르지오 하나, 창포지구 메트로 1단지, 2단지, 둘, 셋, 두오 SK뷰 푸르지오 1단지, 2단지, 넷, 다섯, 영일대 우방, 우현 우방, 여섯, 일곱, 그리고 자이 에서턴 앞에 위치하는 신원 아침도시 퀘렌시아 8, 포항 남구 라온프라이빗과 포항 자이 9, 10. 그러니까 포항 도심지 안에서 2026년까지 신축이라고 불릴 만한 단지들은 10개의 단지밖에 되지 않는다 되겠죠. 물론 이후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도심지에 위치한 신축은 요렇고, 이 10개의 단지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합계는 8539세대 되겠습니다. 8539,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화 못할 숫자도 아니죠. 4년이 지나서 자이 에서턴이 지어질 때가 되면은 이 친구들은 최소한 5년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신축에 대한 기준을 10년으로 봅니다. 이거보다 빠르게 잡으시는 분들은 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심지에 4년 이내 신축 300세대 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메리트가 생겨버립니다. 긴 공기는 수분양자에게는 완전히 메리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래 물가 상승분과 대지비 상승을 미리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 고려해봤을 때 현재 저 10개 단지
아이들의 가격은 충분히 받고도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장 무서운 자산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의 시간이 가장 찬란했기 때문이겠죠. 자산시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압니다. 북구 양학동, 학잠동 오랜 시간 개발이 되지 않아서 현재 인프라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도로입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발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는 정말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이 에서턴의 남쪽으로 신원 아침 도시가 이미 야금야금 지어지고 있고, 자이 에서턴이 큰 점 하나 꽝 찍어주고 아래쪽으로 확장 1구역이 또 개발해주면 분명히 달라도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포항자이 에서턴 선당 후곰. 무슨 타입 넣어서 당첨되지? 이제 그 행복한 고민을 할 차례입니다. 현장 영상 보시면서 청약 자격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B2기 가열지구, B청약 과열지역이고요.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의 당첨 여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5년간 투기 가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이 됩니다.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대단지. 아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예비 당첨자는 80%를 뽑습니다. 포항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 할 수 있고요.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뽑고요. 8호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로 진행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수입인지 150,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포항자의 에서턴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무이자 되겠습니다. 대우경북 아파트가 좋아하는 무무 포항자이 에서턴 무무를 내세웠습니다. 전용 84 5억 1320만원이고요. 전용 101은 6억 3670만원, 전용 125가 7억 8140만원, 전용 169 펜트하우스는 18억 5천만원 보여줍니다. 테라스하우스 가격 따로 한번 보시면은 84T는 5억 4280만원, 101T는 6억 9300만원 되겠습니다. 테라스하우스 일반 세대보다 테라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되겠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이야, 이런 옵션 참 좋죠.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5166만원, 101 당첨 시 6367만원, 125 당첨 시 7814만원 들어갑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전용 125가 오히려 전용 101보다 저렴하다는 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포항자이 에서턴 깔끔한 무무입니다. 이것이 참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전용 101과 전용 125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가고 펜트하우스는 18억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101과 125를 청약하실 분들 은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분양 가격과 명의, 지역, 보증사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집니다. 보여드리는 그림 캡처해 두시고 잘 확인하셔서 내가 추가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보증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실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분양권의 보증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한번 보시면은 전용 84 기준으로 수입 주방 가구 2617만원 보여주고 있고요. 조명 옵션으로 확장 기본형은 488만원, 주방 공간 옵션 선택하시면은 48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는 조명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옵션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비교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위치하는 포항 신원 아침도시 쾌렌시아고요. 자,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가져왔습니다. 신원 아침도시 쾌렌시아, 자이 에서턴에 비해서 평면 구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뭘 잡아야 할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신원 아침도시 쾌렌시아 당시 청약 경쟁률은 84B가 18세대 공급하는데 접수 건수 1100건 이상 접수되면서 58.17:1을 기록했고요. 109A 대형의 경우에는 67세대 공급하는데 10.40의 경쟁률을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3억 6천만원 정도 이루어졌고요. 최고 실거래가는 4억 6,600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의 가격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손피로 인해서 실거래가를 그대로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아,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 쾌렌시아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전체 국민평수 대장아파트 포항자이입니다. 실거래가가 6억 3천, 거의 6억 선 형성하고 있고요. 높은 호가는 6억 7천만원, 낮은 호가는 5억 5천만원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5억 원에 갱신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4억 7천, 5억 전세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포항자이 매도하시고 자이 에서턴 간다는 분이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자이 에서턴 다 지어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월세를 선택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굉장히 멋있다 생각하고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항 대장이 현재 한 6억 정도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향후 포항자이 에서턴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두오 SK뷰 프루지오 1단지입니다. 포항시 북구의 국민평수 대장아파트 두오 SK뷰 프루지오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뭐 찬란합니다. 그죠? 높은 가격을 보시면은 호가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낮은 가격은 4억 8,500만원 보여주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5억 초중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2단지 보니까 호가 6억 원, 5억 5천만원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낮은 가격은 전세 안고 4억 5천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지에는 실거래가 역시 5억 초중반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히 경이로운 실거래가 기록입니다. 남구 대장이 6억 실거래가, 북구 대장이 5억 초중반 실거래가. 자, 그럼 자이 에서턴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에서는 가장 남쪽, 현재로서는 낙후된 인프라, 두호동만큼 우와 진짜 좋다 할 만큼의 학군지는 아닌 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 치고는 완전히 저렴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 무상이라는 옵션, 2026년 5월 준공, 이런 부분들은 메리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설령 포항이 미래 물량 부담으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이 에서턴이라고 하는 그 네임밸류 하나로 충분히 먹고 들어가고 남습니다. 이것이 자이라는 프라이드와 프리미엄 되겠죠. 포항자이 에서턴이 향후 포항의 시세를 선도할 아파트가 된다라고 본다면 이 가격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내가 만약 포항자이 에서턴 당첨되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 근데 사람들의 눈꼴이 막 시렵고 사촌이 배아파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배아픈 단지죠. 피 죽어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잘된 거고, 이런 모든 의심과 의구심과 분양가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경쟁률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당 후곰 아시겠죠?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동 남서 배치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테라스 세대다 생각이 듭니다. 111동, 115동, 114동, 113동, 112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야,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세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향유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고요. 자이답게 조경이 상당히 아름답다 생각이 듭니다. 엘리시안 라운지, 자이 펀그라운드, 뒤쪽에도 놀이터 한 개 더 있고요. 조경과 근린 공원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배치 구성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남서의 힘을 조금 더 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바라보는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대형 평수와 테라스 세대의 방향이 남서를 바라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남서가 조금 더 힘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남동에서는 앞조망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105동에서 바라보는 뭐 이런 조망은 마운틴 뷰로 굉장히 평화롭겠다 생각이 드시죠. 84A의 경우에는 남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104동 1, 2, 3호 라인에서 일부 조망이 나올 수 있겠고요. 4호 라인에서는 반 정도 조망이 나오겠다 생각이 듭니다. 109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조망이 나오겠죠. 84B의 경우에는 남서도 있고요, 남동도 있고요, 남향도 있습니다. 107동 1, 2호 라인과 108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나오겠고요. 105동 같은 경우에는 5호, 6호 라인에서 설거지 조망, 마운틴 누리실 수 있습니다. 84C의 경우에는 타워형입니다. 남향으로 타워형 바라보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작은 방에서 조망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108동의 경우에는 2호, 3호 라인에서 앞조망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4T의 경우에는 남동향과 정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용한 남동이 좋을지 도로 뷰 정남향이 좋을지 요거는 상당히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112동이 조용하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동차 다니는 거 그런 거 구경하시려면은 114동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01A의 경우에는 남서 되겠습니다. 앞조망이 나오고요. 앞에 삼성 레미안 15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101B의 경우에는 남서와 남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남서의 경우에는 단지 조망 누리실 수가 있겠고, 남동의 경우에는 대림힐 보이게 되겠습니다. 101C의 경우에는 타워형이고 남향입니다. 작은 방에서 조망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실 쪽에서는 단지 조망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101T의 경우에는 남서와 남동이고요. 남서의 경우에는 도로를 인해서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113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수직대게 접도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125의 경우에는 남향으로 바라보는 타워형이 되겠고요. 앞쪽으로 시원하게 조망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69 펜트하우스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앞쪽으로는 남향을 바라보게 되고 파노라마로 동에서 서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69는 킹왕짱. 그래서 101동, 104동 일부 라인
라인, 105동 일부 라인, 107동, 108동 타워 라인, 109동, 110동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 이렇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지도에 넣으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산과 잘 어우러지는 느낌 드시죠? 준공되고 나서의 그림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5층은 38층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동에서는 26층 구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라스 하우스는 111동부터 115동까지 구성이 되겠고요. 일부 세대에서는 필로티도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준공되고 나서의 그림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테라스, 조경, 38층 고층, 자이의 도색 이런 것들 아우라가 상당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포항자이 에서턴 홈페이지의 조감도를 아주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놓고 보니까 125가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아 맞다, 나 7억 8천 없지 참. 아 있으면은 125. 아. 이어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84A는 418세대에 공급하고요. 84A는 4웨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큰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이의 평면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분홍색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 주방 확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장을 선택하시면은 자이만의 주방인 이 T자형 주방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공간이 되죠. 단조로운 디귿자 주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이전에 T자형 주방 동선 불편하다고 막 디스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단지는 이 T가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이닝 공간 활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주방도 너무 넓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자이가 하니까 이 공간에 식탁 놓고 뭐 꾸미고 장식장에 예쁜 거 집어넣고 팬트리에서 뭐 꺼내기도 좋고 뭐 다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해 단지라고 한다면 이 알파룸 살리고 84에서도 방 4개 가져가는 거 메리트가 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자이잖아요 그죠? 자이니까 T자형 주방 해보세요.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이게 자이만의 어떤 특화된 주방이기도 하니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브랜드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자이 아니었어 봐라 또 디스한다고 그죠? T자형 주방을 선택하시면은 이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된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대로 이제 구성이 괜찮죠 그죠?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자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자이는 이 모델하우스에도 온 열정을 다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생각. 그리고 이 화면 효과 보시면은 이렇게 사라락 슥 그죠? 뭔가 걷는 느낌까지 드는 아 진짜 자이네. 아, 내 모델하우스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살짝 들랑말랑합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아 너무 좋다 좋다 카 만드는데 진짜 좋은 걸 좋다고 하지 진짜 머리 아프네요 진짜. 드레스룸 84A의 드레스룸 상당히 넓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84B입니다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알파룸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이 드레스룸이 84A의 것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 84B에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파룸은 84A와 위치가 반대이기 때문에 주방 확장하시면은 T자도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84C의 경우에는 148세대 공급을 합니다. 타워형 구조가 되겠고요.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그리고 타워형에서 니은자로 구성된 주방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대형 드레스룸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워형에서 이만한 드레스룸을 준다는 거 대단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죽은 공간들도 눈에 좀 들어옵니다. 이 공간들을 다 살려내지 못했다라는 거 약간의 아쉬움이 남죠. 또 침실 2와 침실 3의 이 다리 길이가 맞지 않는 점도 약간은 아쉽습니다. 이게 다리 길이가 맞으면서 죽은 공간을 살릴 수 있었다면은 알파룸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성이 되는데, 자이 에서턴의 84C에서는 아래 공간인 주방 거실 침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 남쪽을 바라보는 쪽이 힘을 받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을 가시면은 거실 주방과 침실은 거의 40평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싱크 앞으로 이렇게 설거지 조망 창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거실에서 양면창이 아니라는 점 살짝 아쉽긴 하지만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조망을 볼 수 있다는 건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T입니다. 8세대 공급이 되고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눈에 들어옵니다. 드레스룸은 확장이 가능하고요. 확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부부 욕실 문이 반대로 옮겨진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이 테라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민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이만한 넓이를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음으로 101입니다. 101A는 138세대 공급하고요. 101A도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눈에 들어오시겠고요. 84A와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넓게 느껴질 겁니다. 이 거실 주방의 넓이가 어마어마하다 생각이 들고요. 101A에서는 T자형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다이닝과 팬트리로 구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공간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어서 101B입니다. 242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이게 A타입과 무엇이 다른지 계속해서 째려봤는데 이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계약 면적이 조금씩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101A와 101B를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100일 비가 약간 더 통통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뭔가 이제 복도 팬츠리나 드레스룸의 부분들이 조금 더 넓어지고 외벽도 조금 더 두껍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성 자체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모두 동일합니다. 101C입니다. 76세대에 공급하고요. 자, 이런 타워형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굉장히 표본적인 타워형 구성이다. 공격적인 구성이다. 진보적인 구성이다 생각이 들고요. 침실 안에 알파룸이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죠. 어마어마한 드레스룸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모두 확보했고 침실 2와 침실 3의 다리 길이는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주근 공간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것으로 칭찬해줘야 합니다. 주방 거실과 침실, 알파룸, 드레스룸 그냥 여기에 몰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침실과 알파룸, 드레스룸까지 안방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려서 거실이 약간 작아 보이는 착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1 AB 판상형 거실에 비하면은 조금 더 넓다라는 것도 체크해보실 수 있겠어요. 101T의 경우에는 27세대 공급이 되고요. 알파룸에서도 테라스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확인하실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테라스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125입니다. 104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이게 타워형인데 단지 배치와 평면 구성상 우리를 가장 홀리게 만드는 평면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3B 판상형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침실 1, 거실, 침실 2 라인과 너무 넓어서 이게 아주 그냥 구분되어 버리는 주방 거실 진짜 넓죠. 그죠? 한 칸, 두 칸 그리고 이렇게 세 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알파룸이 아니라 침실 3과 침실 4까지 구성되는 이 방 4개 구성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주근 공간이 오히려 101들보다도 작은 것들 굉장히 잘 구성했다 생각이 들고요. 드레스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 공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생각이 들고요. 야, 이렇게만 구성할 수 있으면은 125라면 진짜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성을 이제 우리가 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죠? 작품이지. 야, 이 모델하우스 가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125는 무슨 저택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평면은 제가 잊지 못할 평면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오 진짜 이건 좋네요. 금액이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돈 있는 분들은 또 고민하지 않으시겠죠. 돈도 입지도 인프라도 뭐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평면으로 간다면 저는 125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곱미터당 분양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25 계산해보면은 101A보다 약간 더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입니다. 단 두 세대밖에 공급되지 않는 굉장히 프리미엄한 세대 되겠죠. 복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탐이 납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야외에서 동남서 파노라마를 누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포항의 최중심에서 이 포항을 누린다.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해 떠서 남으로 돌아서 서로 해지는 모습 모두 관람하실 수 있겠고 포스코 01만 남구 조망들 포항 IC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세대 내부 촬영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2026년에 저에게 미리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불러만 주시면 18억 5천만 원의 위험을 어깨 너머로라도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굉장히 기대되는 펜트하우스 되겠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T, 169P, 101T, 84A, 101A, 84P, 125, 101B, 84C, 101C 그리고 선당 후곰의 넘사벽 포항시 북구 비규제 지역입니다. 도심지 신축이고요. 학점의 미래 변화를 기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이라는 프리미엄과 프라이드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일단 넣으세요. 선당 후곰 당첨되고 나서 고민합시다. 외곽이라서 청약 주저하셨던 분들 이제 도심지니까 자신만만하게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높은 가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몇 점이나 보여줄지 두근거리고요.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잠동에서 이만한 가격을 소화할 수 있는가 그거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남포항이 3억 5천에 분양하고 펜타시티가 3억 8천에 분양합니다. 비교할 입지는 아니지만 경주의 자이른에도 4억 3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포항 도심지에 1억 원 더 주고 분양받는 거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입지에 적지는 않았지만 장성 프루지오도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이 에서턴의 분양가 비싸다고 고민하신다면 어쩌면 그 생각에 대해서 의심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프리미엄 당연히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목표치보다 저렴하게 나왔다 생각하고요. 당연히 당첨되신 분들 제일 좋고 초피에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저주저 하다가 초기 시장을 놓치셨다면 중도금 1차 실행되고 나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에서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스펙을 보여줘서 괜히 심장이 막 뜁니다.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과 댓글,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대우경북 아파트 음성호 채팅방을 오픈했습니다. 조용하게 대우경북 아파트의 가장 빠른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는 영상 상세 정보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포항자의 에서턴이 여러분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